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리뷰 테스트 페이지 90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들은 자 헤드빈 대각으로 썼다는 거 어법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전부터 자 워킹 일해 왔는데 함께 일해 왔어요. 자, 롱 비퍼는 훨씬 더 전해죠. 자, 언제? 자, 훨씬 더 전인데 우리란 말은 인간들이 자 took an interest 흥미를 가지다. 자, 흥미를 가지기도 훨씬 더 전에 자 in 전치사 뒤에 또 명사죠. 자, finding out 발견하는데 how to perfect our method까지 전체가 명사 구가 지금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자, 뭐 how to perfect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는데 how we should perfect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perfect은 동사로 완벽하게 할지 우리의 수단을 이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우리의 방법들을. 자, 한번 이렇게 현대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수단들을 완벽하게 만들지에 대한 발견의 흥미를 가지기도 전에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전부터 대과거 일해 왔단 말이에요. 훨씬 더 전에. 자, 우리는 항상 자 헌티드 자 현재 완료로 쓰고 있죠. 사냥을 해왔고 자 스캐벤지드 또 PP로 썼죠. 수집을 함께 해왔고 써야 되겠다. 사냥 해왔고 음식 채집 채집 이걸 함께 해왔고 자 그리고 메이드 또 과거분사로 썼죠. 2번 3번 자 불을 만들어 왔고 함께 그리고 또 빌트 또 PP에요. 자 지어왔고 자 빌리지 마을을 함께 해왔다. 자 이런 식으로 인간은 뭐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벌써 협력을 해왔다. Togetherness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자 there is power 유도부사 단수 거기에는 힘이 있다. In numbers 자 in number이란 게 숫자란 게 그냥 숫자가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의역하면 많은 숫자 인간의 숫자가 많을수록 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not only safety 명사 형태로 썼죠. 안전뿐만 아니라 자 but also 또한 collective 집합적인 지혜 자 여기서 집합적인 지혜라는 게 여기서 가장 큰 키워드 집합적 지혜 오 좀 색깔이 좀 안 좋네요. 자 그 다음 one of the first formal observation 자 one이 주어죠. 자 최상급 the first 뒤에 복수명사 자 of this 까지 이렇게 묶입니다. 자 this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이러한 공식적인 관찰료 중에 자 이거는 뭐예요? 집합지혜 자 집합적인 지혜 관찰 중 공식적으로 첫 번째 나온 것은 자 came 왔는데 from Sir Francis Galton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자 while at 어디에서 좁은 장소죠. 자 1906년에 서쪽 영국에 자 Fastdog은 가축 자 가축과 자 그 다음 폴트레는 가금류라는 거는 뭐냐면 닭이나 뭐 오리 혹은 뭐 칠면조 이런 거 전시회 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이 집합지혜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자 이 이신모래요 이 익시비션 전람회가 가졌어요. 콘테스트를 투 게스가 앞에 나오는 콘테스트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보입니다. 추측 하는데 자 추측하는데 옥스 하면은 옥스는 황소죠. 황소의 무게를 그리고 정도 되고요. 엔트런트는 참가자 자 참가자들이 지불했어요. 60펜스를 자 투 서브밋 자 투는 부사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투 서브밋은 수용 하기 위해서 그들의 게스 서브밋 제출하다고 참가라고 했습니다. 참가하기 위해서 그들의 게스 추측하는 컨테스트였죠. 대회에 자 그리고 프라이즈 상은 was promised 수동으로 썼죠. 오늘 약속되었다 또는 누구에게죠? 더 최상급 가장 가깝게 추측한 사람에게 자 while none of 780 entrants 그럼 none이 부정어죠. 787명의 참가자 중 자 of the contest의 대회자도 아무도 자 guess 추측하지 못했어요. 황소의 무게를 collectively 하게 자 guess하지 못했다는 거죠. 올바르게 자 원래 그러니까 무게가 1198 립인데 자 그 다음 에버리지가 또 빈칸 느낌 낼 수 있겠죠. 자 그 평균적인 그들의 추측은 주어고요. 자 was fairly는 여기서 뭐냐면 부사로 꽤 어땠다 spot
on 1,197 리비였다. 자, 평균적으로는 자, 마이너스 1밖에 차이 안 나죠.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 무게, 평균이에요, 평균. 자, 이 결과는 자, 내가 생각하기에 자, 이거 좀맨 마지막 문장이 좀 중요한 문장이니까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 결과부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결과라고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면 망한 겁니다. 자, 이 결과는 높은 평균 써야 되겠다. 높은 평균 정확성이라고 쓸게요. 자, 이 높은 평균의 지식의 정확성은 결과인데, 자,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more credible, 더 신용이 있다고 to 어디에 신용인데 to the trustworthy. 신용이라고 하면 또 trustworthy가 또 나오네요. 더 믿을만하다. 자, 믿을만한데 신용성을 더 믿을만해. of 어디에? 자, democratic judgment에 민주적인 판단. 자, 민주적인 판단의 신용성에 있어서 더 믿을만하다고. 자, then might have been expected. 조동사 have pp죠. 그 다음 또 수동 걸었죠. 자, 그래서 아마도 예측되었던 것보다. 자, 아마도 내가 예측하다. 실제 주어는 내가 이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민주주의가 와, 꽤 정확하니까 믿어도 될 만하다고. 자, wrote 썼어요. 갈톤이. 자, in the letter는 편지인데 어디에? To Nature. Nature는 잡지죠. 세계에서 유명한 잡지. 야, 나 이거 기대도 안 했는데 이거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애들 꽤 정확하더라.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믿을 만하겠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빈칸은 그래도 Democratic Judgment라는 게왜 집합적인 지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두 개의 요소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 느낌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우리가 집합적 지능이 생각보다 꽤 유용하더라. 물론 수능에서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판단의 오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지만, 지문에 충실하다 보면은 이거를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지문에서만 답을 골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지문에서의 주제는 BKC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합적 지능의 우수성.